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만족도가 궁극적으로 높을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요즘 따라 저희 뉴에어 부산에 원래는 모발 이식을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실 수밖에 없게 돼서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계십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바로 헤어라인 두피 문신 때문입니다. 두피 문신, 그러니까 S&P는 저희 뉴헤어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정수리와 가르마, 그러니까 확산성 패턴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곧잘 사용하던 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타투이스트 분들이 점차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시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어디 없나 살펴보시다가 눈에 들어온 게 아마 헤어라인이었던 모양이에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헤어라인에 두피 문신을 하시고 나서 아, 이걸 내가 왜 했지? 후회된다 라시면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제가 수술해서 커버해드린 분들만 대충 30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2, 3년 정도에 걸친 그런 케이스 숫자이긴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정말 많이 늘어나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헤어라인 문신,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는 헤어라인은 애초에 문신이 적합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수리나 가르마, 그러니까 확산성 탈모가 일어나는 부위는 모발이 완전히 밀리는 경우는 초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 모들이 드문드문 있고 사이사이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신으로 채워두면 문신을 한 틱은 나지 않으면서 두피는 검게 보이니까 미용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머리는 다릅니다. 앞머리는 탈모가 진행될 때꼭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기존 모를 거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빌려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곳에다 문신을 해버린다? 눈썰미가 정말 없는 분이 아니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저기에 뭐 점을 찍었네? 아니면 뭐 쿠션 같은 걸 쳤나? 최소한 이 정도라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색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두피 문신을 시행하는 타투이스트 분들 중에 정상적인 헤어라인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거는 시술의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종종 보이는 문제인데요. 바로 사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뉴헤어 부산에서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받으신 고객님의 사진이십니다. 젊은 남성분이신데요.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으시겠지만 옆으로 슬쩍 돌려보시면 굉장히 둥그렇게 마치 여성 헤어라인과 유사한 모양으로 헤어라인 문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의 헤어라인은 여자의 헤어라인과는 다르죠.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여성분은 이렇게 종 모양의 둥그렇게 시작해서 관자놀이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으나 남자 연예인분들의 헤어라인을 한번 보시면은요. M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 관자놀이 라인이 헤어라인과 거의 직각을 이루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남자는 관자놀이 라인과 헤어라인이 굉장히 큰 각도를 이루어야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 고객님을 처음 시술한 타투이스트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매우 높은 확률로 여성 시술자분이시고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드네요. 두 번째로는 저희 서울점에서 헤어라인 문신 때문에 너무 헤어라인이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결국 모발 이식을 받으신 20대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은 헤어라인 쪽에 잔머리가 있으니까 문신을 해놓고 나면 그래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성분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헤어라인이 점차점차 성숙화되시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앞머리 쪽에 잔머리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잔머리가 빠지신 뒤에는 어색한 헤어라인으로 그어놓은 점이나 선이 그대로 드러나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모발 이식으로 다시 커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성 고객님은 기존에 잘못 시술된 헤어라인 문신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모발이식을 받으셨고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문신이 가려졌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얻으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헤어라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만족도가 궁극적으로 높을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그냥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시술이고요. 이미 해버린 뒤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모발이식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니까요. 저희 뉴헤어에 언제든지 상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